독특한 체형과 성어급의 멋진 포스로 매니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물고기. 오늘은 험프리 골드헤드를 만나봅니다.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리시셉스는 동아프리카의 탕가니카 호수에 서식하는 한 종류의 시클리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그들의 멋진 외모와 흥미로운 행동 때문에 많은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1. 외형.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리시셉스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압축된 체형을 가지며 높은 등 지느러미와 연장된 항문 및 복부 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색깔은 탄자니카 호수 내에서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의 몸에 어두운 세로줄과 함께 은색, 파란 및 노란색의 아름다운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2. 크기. 이 물고기들은 다른 시클리드 종에 비해 비교적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육시에 10에서 13cm까지 자랍니다. 3. 서식지.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리시셉스는 탄자니카 호수의 바위 바닥 서식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바위와 틈새 사이에서 충분한 숨을 쉴 곳을 선호합니다. 성어급의 개체는 대부분 10m 이상의 수심에서 발견되지만 유어급의 개체들은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4. 행동. 이러한 시클리드 물고기들은 번식 기간 중을 포함하여 지역성과 공격성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무리로 사육될 수 있지만 충분한 은신처를 제공하여 공격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먹이.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레시셉스는 야생에서 육식성이며 주로 작은 물고기, 무척추동물 및 조류성 먹이를 먹습니다. 사육시에는 고품질의 펠렛, 실물 또는 냉동먹이, 브라인 시림프와 블러드원과 같은 제품을 먹일 수 있습니다. 6. 어항관리.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리시셉스를 수조에서 기르는 경우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바위와 동굴 사이에 숨을 쉴 곳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온을 24도에서 27도 사이로 유지하고 폐하 레벨을 약알칼리성 8.0에서 9.0 사이로 유지하여 탄자니카 호수의 조건을 모방합니다. 적절한 역과 및 정기적인 수 변경이 그들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7. 번식.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리시셉스를 번식하는 것은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동굴에서 알을 낳으며 동굴 또는 틈새에 알을 낳습니다. 알은 암컷이 지키며 수컷이 영역을 방어합니다. 부화 후에도 부모가 유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번식을 유도하려면 적절한 동굴이나 번식 장소를 제공하세요. 8. 호환성. 지역성과 공격성 특성으로 인해 알톨람프롤로구스 컴프리시셉스를 다른 탕가니카 호수 시클리드 종과 함께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물고기와 함께 기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추가적인 사육 요구 사항은 그들이 탕가니카 호수 내에서 정확한 지리적 기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개량종에 대한 사육 권장 사항을 얻기 위해 추가 연구를 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어학자나 양식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컴프리 골드헤드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